우리 회사가 정말 우리 이런 농업농촌의 가치들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코끼리라는 동물이 밀림의 생태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동물이거든요. 정말 저 같은 사람 다섯, 저희 같은 진정성을 가진 사람 다섯 명이 들어서 정말 최대한의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런 믿음에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 그런 대표와 회사가 될수 있도록. 오, 이거 갑자기 울컥했네. 미안하다. Yeah,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대연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초록코끼리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한 34살의 김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저는 전공이 농업경제학을 전공했거든요, 대학원에서. 아, 그리고 나서 이제 지역 아카데미라는 농업농촌 관련 회사와 농촌경제연구원이라는 연구원을 다니면서 내가 만약에 나중에 창업을 하게 됐을 때꼭 초록코끼리라고 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이유는 되게 유치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 코끼리라는 동물이 우리의 농업농촌과 굉장히 닮아 있는 점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밀림의 왕이나 밀림의 대장은 누구지 하면 사자나 호랑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코끼리는 굉장히 이제 약하고 순하고 뭔가 여리여리한 느낌으로 어렸을 때부터 학습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코끼리라는 동물이 밀림의 생태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동물이거든요. 가장 힘도 세고 초식이지만 그러면서 이제 생태계 균형을 잡아주는 가장 힘센 동물인데, 우리 농업농촌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저도 도시에 살 때는 내가 먹는 이것들이 어디에서 오는지 크게 생각해 보지 않았고, 대부분의 식품들이 농촌에서 옴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농촌은 시골, 낙후된, 모아줘야 되는데 라고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농업과 농촌이 가진 힘, 그리고 그 중요성을 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고, 그런 코끼리라는 동물이 우리 농업농촌과 굉장히 닮아 있다는 그런 점을 많이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 회사 이름을 초록코끼리라고 지어서 코끼리와 닮아 있는 우리 농업농촌을 한번 제대로 알리고, 그리고 그 농촌을 우리가 한번 제대로 어떤 특정 방향으로 이끌어 가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름을 초록코끼리라고 지었습니다. 네. 사실 창업이란, 업을 창한다는 그 창업이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문득 내가 잘 지내고 있는 건가?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이제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나는 결혼을 했는데 아내를 만날 시간이 없어.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활하고 계시고 그렇게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되게 충격적이게 딱 거울을 봤는데, 아침에 제 모습이 굉장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피곤함과 그런 게 누적되어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사실 큰 결심을 하게 됐고, 더 힘든 길일 수도 있겠지만 아내와 저와 그리고 우리가 그려갈 우리만의 삶을 한번 그려보자 라는, 그때 딱그 결심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되게 이제 객관적이진 않은데, 제가 이 충청도랑 정서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군데에서 활동을 다 해봤는데, 네, 충청도 그리고 충남 쪽이 저와 잘 맞는 것 같고, 또 신기하게도 저희 친가 외가가 다 충청도입니다.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겠는데, 충청도의 이런 감성과 저와 잘 맞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중에서도 홍성은 전국에서 최초로 유기농업 특구로 지정된 곳입니다. 그래서 유기농 생산자분들도 굉장히 많고 자신만의 철학이 뚜렷한 분들이 많으셔서 이곳이 저희 시작으로 참 좋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없다고 하면 사실 거짓말이겠죠. 사람이라면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사실은 두려운 마음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좀 잘 활용해 보려고 해요.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게 부정적인 감정들이라고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내적 동기를 더 이끌어내거나 아니면 좀 더 내 안에 뭔가 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 더 두려워서 뭔가를 하게 되는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최대한 즐기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밀키트라고 하면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바쁜 현대 사회에서 간편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단조리 가공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사실 밀키트를 저희 첫 아이템으로 선정한 이유는 저의 삶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아내와 정말 있을 시간도 없고 뭐 있더라도 밤에 잠깐 이런 시간이 있다 보니까 계속 배달 음식을 시켜 먹게 되더라고요. 한 1년 정도 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몸도 그렇고 마음도 정말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래 우리 뭔가 해먹어보자 라는 결심을 둘이 내려가지고 그때부터 짬짬이 장도 보고 모두 사놓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은 해먹었던 것 같은데 이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너무 큰데 내가 뭔가 해먹고 아내한테 뭔가 해주고 싶고 남편을 위해 뭔가 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굉장히 큰데 하다 보니까 밥을 좀 재료를 사고 준비하고 해먹고 그리고 설거지까지 뒷정리까지 하면은 보통 10시가 지나요. 그러면 하루가 끝나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필요성을 느꼈는데 밀키트라는 제품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레토르트보다는 조금 더 사용자가 하게끔 되어 있고 저도 그런 걸 사실 원했고 그래서 밀키트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만의 시각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결정을 하게 됐고 간편하다는 장점 외에도 굉장히 건강하고 소비자분들이 다양한 그 속에서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 제품을 한번 만들어 가고 있고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초록코끼리의 비전은 우리 농업농촌의 가치를 그 소비지와 가감없이 있다 그리고 가감없이 전달한다 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여러가지 이제 식품 관련된 사업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서 소비지와 정말 공유를 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성 자체도 이 비전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가 밀키트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또 원물을 직접 신선 배송하고 다양한 가공품들을 또 판매를 하고 그 안에서 소비자들이 다양한 체험과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회사가 정말 우리 이런 농업농촌의 가치들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그게 곧 저희의 방향성인 것 같고 무엇을 하던 간에 그 질문부터 시작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런 농촌의 장소와 분위기 그런 따뜻함까지 다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우리만의 가치를 만들고 싶고 사실 아직 저도 찾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농장에서 계속 일을 해보고 있고 그래서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 이틀은 땀이 나는 시간에 친한 분이 계신 농장에 가서 채소도 계속 수확도 돕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알아야 소비자한테 제대로 된 것을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활동을 하고 있고 그 가치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가치들이 조금 더 뚜렷해졌을 때 그때는 이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정도의 가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창업을 해서 이제 막 시작하다 보니까 인원이 작은 스타트업은 다 그러실 텐데 대표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자 등록도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되고 세금 신고도 해야 되고 인건비 지급하고 그걸 증빙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챙길 게 굉장히 많고 또 이제 각 파트별로 이제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것도 또 인볼브해서 같이 참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과 시간은 제의를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근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숙소로 돌아가게 되면 일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남아서 그래도 좀 내가 할 부분 그리고 내가 이끄는 사람이니까 뭐 앞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도 많아서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사무실에서 직접 하고 있고 집에 가서 누워서 불안해할 바에 사무실에 남아서 일을 하자 라는 두려움을 없애는 수단으로도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할 예정이고 또 너무 좋아요. 아침 공기도 좋고 그래서 팀원들이 허락해 주시는 한 앞으로도 계속 사무실에서 숙식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뭐 제가 판단할 건 아닌 것 같지만 봤을 때 아직까지는 큰 불만은 없으신 것 같고 만족하시게 제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00% 만족할 수는 없겠고 100% 만족한다는 건 사실 일상생활이나 회사생활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만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아쉬운 점들 너무 힘들었던 점들은 적어도 저희와 함께하는 팀원들, 직원분들께 하고 싶지 않아요. 꼭 그런 회사를 만들고 그런 문화를 만들 예정입니다. 직원분들이 나중에 평가를 하시겠지만 좋은 조직 문화와 그리고 좋은 아이템, 일들로 앞으로 채워가겠습니다. 직원분들한테 약속드리겠습니다. 그 영상 편지면 이제 막 TV처럼 이렇게 막 꽃 밑에 깔리고 그렇게 되나요? 바로 해드릴게요. 감동적인 노래도 원하시면 따라주시고요. 네. 아, 네. 우선은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생각밖에 없는 저를 믿고 이렇게 먼 타지까지 오는 결정을 내려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꼭 전하고 싶고요. 그만큼 제가 더 부담을 갖고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제 얘기들이 절대 헛된 얘기가 아닌 거고 우리가 그려가는 그런 좋은 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믿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런 믿음에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 그런 대표와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정호야, 나야. 나는 시골에서 잘 지내고 있어. 주말마다 올라가는 게 참 미안한 마음이 참 많아서 참 힘든 남편을 만나서 더 편하게 정화 정도는 더 편하게 생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좀 이렇게 굵직거리 남편을 만나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삶이 있었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만 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을까. 그래서 그런 그림과 좋은 생각들 꼭 그려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어떤 2-3년 후에는 더 멋진 남편이 되어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주말에 볼 테니까 나머지 올라가서 하는 걸로 하고 항상 사랑하고 고맙고 믿어줘서 고맙고 더 잘할게. 항상 고마워. 끝났어. 오 이거 갑자기 울컥했네. 이게 더. <얘기하다가. 웃음> 아마 이 영상을 시작으로 저희 이제 소비자분들에게 보여드릴 다양한 저희 지역에 대한 이야기, 생산물에 대한 이야기, 또 저희에 대한 이야기 다양하게 시작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보여드리고 제품과 서비스와 이런 걸로 당연히 만족시켜드리고 드려야겠지만 정말 저 같은 사람 다섯, 저희 같은 진정성을 가진 사람 다섯 명이 모여서 정말 최대한의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믿어주실 수 있는 그런 브랜드와 생산물로 그리고 서비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